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전하는 참된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묵상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요한복음이 증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참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가 언제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왔습니다.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한 유래가 있는데 이 12월 25일은 본래 로마 제국이 섬기던 태양신, 그 이름이 솔 인빅투스라고 하는데 그 태양신이 탄신일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분들은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25일은 오늘날 전 세계에 통용되는 표준 달력, 이 달력을 소위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로마력이라고 하고 그레고리력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쓰는 달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태양이 지구를 공전하는 그 주기에 따라 365일을 나누고 있는데 12월 25일이 되면 천체에 중요한 변화가 생겨납니다.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아지는 날입니다. 그날을 가리켜서 동지라고 부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학문을 꼽으라면 천문학입니다. 지금은 천문학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점성술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동짓날을 축제일로 삼아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동지로 보내지만 유대인들은 그날을 한우카로 지나고 그리스와 인도와 이집트 모든 나라들마다 그 12월 25일을 축제의 날로 제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동지를 계기로 해가지고 해가 점점 길어지고 다시 태양빛이 강해지는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도 태양빛의 위력이 다시 되살아나는 이 동짓날을 태양신이 태어난 날로 삼아서 축제일로 정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로마 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태양신을 경배하던 날이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로 변화된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태양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참빛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 태양신을 섬기던 명절을 세상에 오신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정한 것은 그래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교도의 추기를 성탄절로 제정했다고 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훼손하거나 그 전통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복된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진짜 왕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토에게 뇌물을 주고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유대 땅을 관리하던 대리 군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 왕의 왕으로 오신 것은 세상의 왕 노릇하는 가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오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왕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뇌물을 줬던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시대의 왕은 로마 제국의 황제와 헤롯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도 사라지고 헤롯 왕도 없지만 다른 것이 왕 노릇하며 통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엇이 왕입니까? 물질이 다스리는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돈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천하에서도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돈이 다스리는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인생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입니까?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자인데 예전에는 천문학이 없었기 때문에 점성술사입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라고 부르지만 이방인입니다.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 이와 달리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제사장의 족속이고 모세 율법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들은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지 않고 소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헤롯은 잔뜩 겁이 났다. 헤롯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의 박사들은 경배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왕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자 지금까지 자신들이 왕노릇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더 이상 왕노릇을 못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은 이 대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다는 말은 요즘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반면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 같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서기관은 누굽니까? 율법학자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대학교 교수님 같은 분들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미가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어디에 나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인데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렸지만 정작 2000년 전 자신들이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으로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보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다리면서도 주님이 곧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안 오실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신약성경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내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이구동성으로 전달했던 선지자 미가의 예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유대의 격언 중에 목자 경험이 없는 자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무리의 운명은 목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의 영도자였던 모세, 위대한 임금이었던 다윗,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직업이 양치던 목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양의 이미지를 떠오르면 온순하고 평화로운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양은 고집이 세고 집착이 강한 동물입니다. 먹던 풀만 먹고 마시던 물만 마시려고 합니다. 이 양의 습성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뭐라고 말합니까?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양들은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성탄절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로 10절 말씀. 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탄절에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은, 메리라는 뜻은 즐거운이란 뜻이고,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뜻하고, 마스라고 하는 말은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워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메리는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없습니다. 즐거워는 하는데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성탄의 본래 의미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 내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를 찾아가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헤롯처럼 성탄절에 관심이 많습니다. 막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목적은 딴 데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기보단 성탄 축하 발표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찾기에 급급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참빛이 오심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과 미움을 몰아내고 사랑의 왕으로 오신, 폭력과 전쟁이 다스리던 세상을 다스리는 평화의 왕이 오심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이기심과 욕심을 쫓아 살던 삶에서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오심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끝으로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가져온 세 가지 예물은 무슨 뜻을 나타낼까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왕 되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왕 되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삶으로
결단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향은 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을 말려서 만든 향기로운 고체로 된 기름 덩어리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유향을 제물로 함께 드렸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곧 향기로운 산 제물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탄절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 나눔과 헌신을 실천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몰약도 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을 말려서 만든 고체로 된 기름 덩어리인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귀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의 부패와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몰약을 시신에 발랐습니다. 몰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에게서 몰약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쯤을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에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몰약을 선물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막연히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된 성탄절에 황금을 주님께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향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몰약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대속을 기억하는 참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